온 가족이 쪼르르 퇴마루에 앉아 뭔가를 기다리는데요. 가족의 특별한 날이라 머리 단장이 한창입니다. 엄마 이발사의 솜씨가 꽤나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네, Can you remember your children's birthday? 10명이나 되는 아이들 생일은 못 챙겨도 이 집에서 반드시 기억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바로 코끼리를 위한 날입니다. 보름 전 담가놓은 술을 꺼낸 것도 오늘을 위해서입니다. 코끼리의 힘을 빌리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영혼을 달래줘야 한다는 것이 푸농족의 생각입니다. 예전엔 마을 전체가 한데 모인 가운데 코끼리 길들이기를 책임진 일꾼, 일명 마후시 주간의 축제처럼 치렀던 의식. 비록 간소해지긴 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변치 않았습니다. Do you want your children become a mahout?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 아이는 축구 선수를 만들고 이 아이는 사업가를 만들고 이 아이는 커서 군인이 되고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성공의 개념보다는 그냥 지금 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것 자체로 되게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좀 겸손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함께할 때 행복이 비롯됨을 이 가족 구성원 중 가장 나이 많은 코끼리 스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코끼리들은 최근 들어 새로운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태우고 밀림 지역을 돌아보는 에코투어. 내전의 참화 속에서 벌목 현장으로 끌려가 고역을 치른 것에 비하겠습니까마는 인간과 함께 사는 코끼리의 어깨가 왠지 무거워 보입니다.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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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your name? Oh, nice to meet you. 말 부리는 일을 마부라 하듯이 코끼리 길들이는 일을 캄보디아에선 마훗이라고 부릅니다. 버그는 마훗이 되기를 꿈꾸는 10살 소녀입니다.
자, 복임날 주월동민 아이가 저 같이 갔다가. 갸냘픈 소녀 벅. 아직은 코끼리 등에 올라타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지만 소녀의 꿈은 오매 불망 마후십니다. 집안이라는 것보다 코끼리 타는 게 더 재밌대요. 그런 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이 마을에선 적어도.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더 자기는 코끼리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 중이에요. 벅을 태운 코끼리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계속 가자며 양 다리에 힘을 주고 발차기를 해봐도 코끼리는 풀 뜯어먹는데 정신이 팔려 영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가 딱랑 덤생 야 괜생 small small feet yeah not strong feet. 옆에서 벅을 지켜보던 아빠는 안간힘을 쓰는 딸의 모습이 안쓰럽기만 한데요. 결국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와우.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닌데 다리 힘도 약하고 목소리도 트이지 않은 자신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방락은 아예 방 같이 아는 배락 로컬. 그마 부대 김치부 끝 방 가나 아이들 벌 저거 마치 식다 이놈 맛. 이때 아이때 어린 소녀 벅에겐 그래도 아빠가 곁에 있어 참 다행입니다. 어느새 다가온 이별. 일주일 남짓 아이들과 지내면서 수의사 정윤 씨는 참 많은 것을 배운 느낌이랍니다. Whenever you go to work in the forest, I hope you wear it. But don't fight with your brother, Swat and Um. Okay? 철없이 뛰어노는 게 다인 듯 싶어도 저 아이들은 동물과 함께 사는 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덩치 큰 코끼리와도 말이죠. 여기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뭐 밀림에서 원주민처럼 살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밀림에도 도로가 뚫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코끼리가 아주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생각하는 방식처럼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저는 둘이 같이 살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혹자는 말합니다. 코끼리는 야생동물이니 밀림으로 돌려보내는 게 옳다고요. 하지만 오랜 세월 인간과 함께 사는 삶에 길들여진 코끼리들은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준비 없이 밀림으로 돌아갔다가 오히려 더 큰 위기를 겪을 수도 있으니까요. 동물과 인간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길에 참 여러 갈래 선택이 있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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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